스트리트 파이터 2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자 세가도 격투 게임을 개발하게 되는데 다크 엣지와 버닝 라이벌을 발매했지만 망해버렸습니다. 이후 스트리트 파이터와 차별화되면서 희귀적인 격투 게임을 위해 버추얼 레이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격투 게임이 1993년에 발매된 버추어 파이터이죠. 버추어 파이터는 3D로 발매된 세계 최초의 격투 게임입니다. 버추어 파이터는 프로듀서 수즈키의 엄청난 노력으로 탄생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와 차별화를 먼저 생각했고 생생한 현실감을 추구하기 위해 장풍 기술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특수 부대원들에게 무술을 배우기도 했고 중국 소림사까지 찾아가 연구했죠. 이 영향으로 중국 무술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많아졌습니다. 초기에 나무 토막 같은 디자인은 비난받았지만 자연스럽고 실제 같은 격투 모션은 큰 호평을 받았죠. 스즈키 유는 사실적인 체감을 강조해 스태프들에게도 무술을 배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킥과 펀치를 연구하지 못하면 일을 시키지 않았고 실제 대련까지 해가며 게임 개발에 매진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스즈키는 맞을 때 기분을 알기 위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버추어 파이터의 성공으로 스즈키는 아키라를 주인공으로 한 RPG 게임을 구상했습니다. GTA 같은 오픈월드로 자유분방한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 독자적인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1999년도에 나온 셴무입니다. 주인공은 아키라가 아닌 하즈키로가 나오지만 일본인이며 중국 무술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버추어 파이터의 여성 암살자 사라는 영화 터미네이터2에 나온 사라 코너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철권은 사라를 모티브로 해 니나 윌리엄스를 만들기도 했죠. 너무 똑같아 동일인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버추어 파이터의 사라는 40대임에도 동안이고 철권의 니나는 동면 수면으로 인해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스즈키는 어릴 적부터 중국 무술에 관한 영화와 만화를 즐겨봤고 특히 서유기를 모티브로 만든 드래곤볼을 좋아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제키의 디자인은 초사이어인을 모티브로 제작했고 라오첸은 드래곤볼의 타오파이파이를 보고 만들었죠. 여담으로 타오파이파이의 모티브는 성룡의 영화 10권에 나왔던 한국인 배우 황정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시세 H는 버추어 레이싱의 개발자 출신으로 3D 게임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만화 고나와 영화 치권의 덕후였고 단기간에 치권을 3D로 구현해냈죠. 치권을 사용하는 캐릭터 순재는 버추어 파이터 스토리상 비중도 많으며 우승한 경력도 있는 강캐입니다. 버추어 파이터 4의 신 캐릭터 레이페이는 영화 소림사에 나오는 이연거를 모티브했습니다. 버추어 파이터의 단골 캐릭터 카게마루는 단순히 닌자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되었습니다. 생각 외로 인기가 많아졌고 스토리상 우승 및 여러 설정들이 추가되면서 진주인공 취급받게 되죠. 아키라 유키는 일본인이지만 중국 권법을 사용하는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모티브는 일본의 격투가 사타게 마사키이며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처럼 오로지 무도에 집중하는 캐릭터이죠. 하지만 스토리상 비중이 별로 없는 데다 다루기도 힘들어 주인공으로 보지 않는 시선도 많습니다. 캐나다 출신 프로레슬러 울프 호크필드는 초기에 주인공인 아키라 유키의 라이벌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어 이 설정이 묻혀버렸고 좌우 버추어 파이터 5의 신 캐릭터 엘 블레이즈와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되었죠. 엘 블레이즈는 WWE 프로레슬러
레이 미스테리오의 외관을 모티브했고 기술은 타지리를 가져왔죠. 버추어 파이터를 배경으로 만든 TV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원작과 전혀 다른 설정들이 많긴 했지만 의외로 시청률이 괜찮게 나와 2부까지 제작되었죠. 오프닝 곡은 아직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 비디오 출시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무술 중 하나인 강남권이 여러 게임들 속에서 재현되었는데 버추어 파이터가 세계 최초로 구현해냈습니다. 리온 라팔이 사용하며 국적은 프랑스이죠. 버추어 파이터의 보스로 나오는 듀랄은 영화 터미네이터2에 나오는 T-1000을 모티브했습니다. 영화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여성 모습을 하고 있는데 카게마루의 어머니를 개조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세가는 전 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해 버추어 파이터 키즈를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귀여워진 캐릭터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격투 게임 매니아들에겐 많은 비판을 들었죠. 버추어 파이터 3는 세가에서 개발한 모델3 기판으로 제작되었는데 발매 당시 게임계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96년도 당시 최고의 그래픽이라 극찬까지 받았는데 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적인 발명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죠. 버추어 파이터는 타 게임에 비해 높은 공중 점프를 선보이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제프리는 타 캐릭터에 비해 가장 적은 점프력을 보여줍니다. 제프리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캐릭터를 추가시키기 위해 버추어 파이터3의 수모 선수 타카하라씨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는 탓에 한편만에 잘렸고 버추어5의 후속작 아래서 겨우 부활했죠. 원래 뱃살이 흔들리는 디테일한 그래픽도 넣을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무산되었습니다. 철권은 버추어 파이터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시작은 버추어 파이터가 선전했지만 현재는 철권이 버추어 파이터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세가는 대중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수적으로 개발했으며 지나치게 매니아적이라 입문이 어려워졌죠. 한국에선 비싼 가격도 있지만 한국인 캐릭터가 없는 점도 인기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